옛날에 들었던 우스갯소리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.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요,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. 그래서 이제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때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요, 하루는 이제 그 신부가 아내가 이제 감자를 삶아 갖고 왔습니다. 신혼 때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나 봅니다. 감자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남편이 출출하던 김에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감자를 보니까 옆에 그 자기들 습관대로 이제 소금이 있어가지고 소금을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이게 설탕인 거예요. 소금이 아니고.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. 아니,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.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. 소금을 갖고 와. 아, 그러면 그냥 갖다 줬으면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. 이제 부인이 세상에 무슨 소금을,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?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. 그 신혼 때는 원래 뭐 시간도 많고 할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갖고 주로 싸워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우다가 이제 점점 비화가 돼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, 당신 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말이 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, 우리 이혼하자 그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, 이제 막 서로가 억울하니까 판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그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? 아니, 나는 살다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데 처음 들어봤습니다. 막 싸우니까 재판장이 그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.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아,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?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.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.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죄가 안 되는 거, 그게 아디아포라. 여러분,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,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거, 내가 그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익숙해도 아, 상대방이 설탕에 찍어 못한다 그러면 수용해 줘버리면 되는, 이거를 못 견디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는 무엇이든지 소신껏 할 자유가 있지만 내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절제하고 이걸 내 다 이걸 발휘하지 않겠다, 이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